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들 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와우고시에서 도로교통법교를 강의하는 이영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경남지방직 운전직 공무원 기출문제 복원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전직 시험, 도로교통법교를 비롯한 각종 시험들은 지방 단위로 치러지다 보니까 문제가 공개가 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동안은 이제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 지금도 뭐 각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복원 문제들이 많이 이제 수험생들끼리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하겠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좀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밀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정답이 뭔가, 일단 문제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뭔지 이것을 판정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우리가 객관식이라는 게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그 질문을 주는 평가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가장 좋은 건 문제가 공개가 돼가지고 수험생들이 자기가 친 시험, 그리고 정답도 공개되면은 채점을 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늘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로부터 이 문제를 질문을 받는데 분명히 뭐 이런 뜻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애매한 질문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수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직접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아마 경남직 시험 우리 창원 전 창원공고에서 시험을 쳤는데, 아마 운전직 시험 친 분들 다 창원공고에서 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제가 이제 직접 풀어보고, 그러니까 막상 제가 직접 풀어보니까 출제가 어떻게 되고 또 그 문제를 복원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복원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강사가 복원하는 게 훨씬 더 정밀도도 높고, 또 뭐 강사 입장에서도 현장에 직접 가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수험생들하고 같이 호흡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제가 올해는 이제 직접 시험장에 지난 토요일 날, 10월 12일 지난 토요일 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고, 다른 과목은 전 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나 뭐 자동차 구조원리 이건 시험을 치질 않았는데, 법규면 도로교통 법규에 대한 부분만 열심히 제가 읽고 그걸 이제 기억해 와가지고 문제를 복원했습니다. 아마 복원된 복원율로 친다면 거의 뭐 100% 완전히 정밀하게, 물론 약간씩 이제 토시나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문제는 우리가 정밀도에 있어서는 뭐 정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복원율 100%의 복원된 문제로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뭐 출제 총평은 그렇죠. 보통 이제 지방직에 있는 운전직 시험 문제는 조금 지역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뭐입니까, 불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보통 뭐 한 두세 문제씩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상 시험 치러 갔는데, 의외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올해 우리 운전직 시험 문제, 경남지방직 운전직 시험 문제, 도로교통법규 문제는 아주 평이하다, 평이하다 못해 너무 쉽다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던 것으로 일단 한마디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평이하다는 게 평이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중요하다고, 우리가 운전직 시험에서 특히 법규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뭐 긴급자동차, 아니면 그 다음에 저 긴급자동차라든지 음주운전 관련되는 거, 뭐 속도 관련된 거, 특히 우리 음주운전 관련된 것은 제2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상될 거라고,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출제가 잘 되는 특A급 파트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지문들이 뭐 아주 지엽적인 문제냐, 그건 아니고, 그 위에 중요한 거, 뭐 예수 주정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또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뭐 차의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다뤄지는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무난하게 뭐 출제가 됐고요. 원래 20문제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문제씩 이렇게 해서 자동차 구조 원리 10문제, 도로교통법규 10문제, 보통 이게 기본적인 출제 문장 문항수인데, 또 지방직은 꼭 그 비율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지방직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린다면 9문제, 그리고 자동차 구조원리 문제가 11문제고
법규 문제는 아홉 문제. 근데 그것도 순서대로 안돼 있고 이게 문제가 약간씩 이제 섞여 있었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 보니까 뭐 법규 문제가 두 문제, 뒷 페이지에서 법규 문제가 일곱 문제. 그래서 구조 원리 문제하고 중간중간에 섞어 놓은 건데, 그건 이제 출제하신 분들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섞어서 출제가 됐더라. 그리고 제가 친 시험은 B책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번호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또 혼동을 가져오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의 번호를 별도로 매기지 않고 제가 봤던 B책형의 문제,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8번 문제로 등장합니다. 8번, 10번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12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복원해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그대로 정리를 해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뭐 그 밖에 아까 말했던 특혜급 문제들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뭐입니까? 우리 중요한 쟁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 기본 교재 내용에 충실히 하고 문제풀이 착실히 들으셨으면 아마 고득점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출제 총평으로 말씀드리고 출제 분석이죠. 출제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분석. 우리가 도로교통법규라고 하면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이건 이제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올해 경남지방지 운전직 시험 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자동차관리법 관련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저는 도로교통법에서 출제가 됐고 또 도로교통법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각 단원별로 목차가 있죠. 총칙 파트, 여기는 이제 개념, 용어으로 보는 문제가 한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마 3장에 있는 차마의 통행방법, 여기는 뭐 늘 중요한 부분이죠. 교재에서 비중도 제일 많고 출제도 그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해봐도 제일 많은 파트. 그래서 차마의 통행방법, 이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등의 의무, 이제 보통 교재에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한 문제. 그리고 운전면허와 관련된 것, 면허의 종류라든지 면허 결격 사유 같은 요 운전면허와 관련되는 문제가 두 문제예요. 그래서 도합 총 아홉 문제가 출제됐다. 이거는 기존에 출제되는 패턴들과 비중이 뭐 거의 유사하게 등장했죠. 여전히 차마의 통행방법 파트는 중요하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물론 뭐 지엽적인 문제, 불이타 문제, 출제자들이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조금씩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저 귀퉁이에 있는 깨알 같은 것까지 다 보고 여러분들이 외우시겠다. 공부하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제가 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항상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법규는 빨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산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조금 커버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줄이셔가지고 다른 과목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법규 이야기하면서 너무 법규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기원하는 거지 법규 자체만 도로교통 법규 자체만 잘해가지고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항상 세이브하시고 줄이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뭐 사회과목,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사라든지 이거는 여타 과목들이죠. 국어과목이라든지 그런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항상 우리가 가성비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 가성비를 기하는 강의. 물론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게 내가 공부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긴 하겠지만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해드리고 아마 그래서 올해 경남지방지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우리가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문제풀이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분석은 이제 아까 앞에 그 계략적인 것이죠. 총칙 차의 종류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뭐 보긴 하겠지만 일종 면허의 종류가 아닌 것 찾아라.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차마의 통행방법도 우리가 늘 보는 교차로 이야기죠. 교차로 이야기. 서행과 일시장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모의고사 치면서도 늘 뭐야 입에 단내가 나도록 풀어봤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거 뭐 아주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은 최근에 뭐 곧 뒤에 문제에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문제에서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 여기 2018년도 법이 개정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이 소방시설 관련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그게 유력할 것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차의 신호, 이건 이제 보통 조금 우리가 변방에 있어가지고 소홀히 하기는 한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죠. 우리가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 또 우리가 실제 우리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도 염두에 유사 문제로 이제 여기서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보시면 그대로, 물론 뭐겠네, 아마 대부분 학원생들 많이 강조를 하신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독립적으로 한 건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차의 신호 관련되는 거. 그리고 승차 또는 적재, 이것도 우리가 특히 운전직 시험 문제의 특수성상 이게 요 파트는 수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봐왔던,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필요 없이 평소 때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읽어보시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제가 수업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게 도로교통법규 조문을 우리가 법은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뭐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 이상은 읽고 이해하시면 되는 조문들이 훨씬 더 많죠. 제가 항상 시뮬레이션을 항상, 여러분들이 늘 운전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하고 지문을 읽으면, 조문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조문들이 많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또 역시 꼭 조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8장에 있는 운전면허 두 문제가 되는데 운전면허의 종류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결격사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얘기죠. 다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얘기. 이게 원동기는 차의 종류에서 이제 원동기. 숫자가 우리가 뭡니까? 이상, 이하냐, 미만이냐, 요것까지 숫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교묘하게 출제자가 꼬아서 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연상이 되고 예상을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총 아홉 문제가 다 한 문제도 우리가 뭐 한 거 뭐 불이타 아니면 저 귀퉁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들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비책형입니다. 비책형이고 8번 문제부터가 법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 일시정지할 장소.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법규를 강의하는 도로교통법규를 강의하는 강사님들 같으면 뭐 누구나 다 강조하시는 부분들이죠. 일시정지하고 서행장소. 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시정지하고 서행장소. 기억나시죠? 그림으로 S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땡땡. 그리고 십자죠. 십자, S자,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산이죠. 산 등성이에 고갯마루 부근, 그리고 비탈길의 내리막.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럼 이건 굳이 안 내어도 객관식은 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보고 우리가 캐치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요거는 서행 장소죠. 그리고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딱 요 부분이 되겠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이거 다 이제 뭡니까?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 장소가 되겠죠. 서행 장소가 되고요. 반면 십자인데 교차로는 특별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그럴 때는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같으면은 서행 장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부과됩니까?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좌우 미확인이죠. 아니면 교통이 빈번이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단순히 서행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일시정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 S자, 산등성의 땡땡. 물론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게 안전표지점을 지정한 경우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가 되겠지만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문제로서는 크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뭐입니까?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요 경우는 뭡니까? 일시정지 장소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늘 봐왔던 거죠. 뭐 교재에서 이게 뭐 교재에서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도 수차게 봐왔고 또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에서도 늘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그저 주는 문제죠. 실제 보시면 이제 교재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대로 우리가 교재 표시를 다 해뒀습니다. 교재 표시를 해주고 이제 문제 번호까지 있는데 2019년 교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장소 조금 전에 봤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요거 이제 1번은 추가, 그러니까 요거는 오지선다로 출제가 돼서 1번이 추가됐지만 나머지 2번, 3번, 4번
조금 전에 봤던 그 지문 그대로. 마침 5번에도 또 이 지문 그대로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의 뭐 문제 보기 순서까지도 거의 유사할 정도로 나왔던 문제다. 그래서 옳은 것 찾는 것 요거죠.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4번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고요. 뭐 별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10번이죠. 두 번째가 10번 문제가 8번이 법규고 9번은 구조원리. 구조원리는 아마 이윤성 선생님께서 또 해설 강의를 아마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원리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원도 안 해왔고 그래서 그거는 건너뛰고 바로 10번이죠. 다음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운전자의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실제 조문은 요거보다 조금 줄였던 것, 좀 더 이렇게 단촐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적어오고 기억해오면서 이제 일단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문이 다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뭡니까?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죠. 먼저 1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있죠. 그랬을 때는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한테 양보한다. 우리가 이제 교차로에서는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 있죠.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가장 후순이다.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로가 있다.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한다. 그럼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 직진한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한 차는 대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직진하는 차가 있다. 역시 직진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은 좌회전한 차와 여기서 우회전한 차가 동시에 진입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역시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그걸 양보를 해야 되겠죠. 좌회전 차량이 가장 후순위에 해당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묘하게 뭡니까? 우회전과 좌회전의 위치를 바꿔놨죠.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인 출제 트릭은 막 키워드 바꿔치기 하는 것이겠죠. 그거 그대로 바꿔냈죠. 그래서 우회전하려고. 근데 다음에 이제 지문이 길기 때문에 좀 읽고 이해하는 거죠. 조문 자체를 외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읽고 상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린 다음에 이해하면 충분한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좌회전, 우회전을 바꿔야 됩니다.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우회전 차량에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위치를 바꿔서 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넓은 도로하고 좁은 도로가 있다. 어디가 우선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한테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한테, 그러니까 넓은 도로, 좁은 도로가 서로 그러니까 교차하고 있을 때는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취지 맞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우선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래서 그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가 좁은 도로 차가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뭘 해야 된다? 양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양보해야 된다. 맞고요.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간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을 때는 우측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려고 하는 차한테 양보하라.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을 때는 우측 차량한테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그죠?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은데 그 운전자에서 이미 뭐 제일 우선은 먼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순서는 약간 바뀌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각각의 조문의 취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뭐 지문은 길게 복원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지문을 길게 복원이 됐지만 늘 우리가 뭐 봐왔던 기출 문제들이죠. 1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해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됐죠. 양자의 설명이 바뀌었다. 좌회전 우회전을 위치를 바꿈했다. 출제 포인트도 그러니까 법령 포인트도 제가 출처를 밝혀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우리가 실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 교재죠. 교재에 있는 예상문제, 기출문 예상문제 여전히 그대로 나와있죠. 뭐 지문 그대로 나와있고요.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취지가 있죠. 좌회전하려고 할 때는 뭡니까? 좌회전 차량이 가장 후순위다라고 했죠.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를 했을 때는 그 차.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말을 우리가 요건 이제 교재에서 수록돼 있던 적중 문제, 예상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질문 요걸 바꿔치기 한 것이겠죠. 요거
그대로 나머지 지문들도 역시 교재로 교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적중 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자, 다음 11번은 구조원리의 문제였고요. 12번이죠. 다음 중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의 주정차 금지 구역. 이것도 우리가 뭐늘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핵심 키워드 잡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뭐늘 보는 거죠.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10m죠. 10m가 되겠다. 10m가 되겠다. 그리고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여기서 건널목은 횡단보도 말하는 게 아니라 철길 건널목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다 건널목이라고 얘기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은 건널목 하면 철길 건널목. 그리고 보도차도가 구분됐을 때는 보도가 되겠죠. 요네 가지는 주정차 금지고요.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죠. 요게 뭐였습니까? 과거에는 소방 관련되는 것은 주차만 금지되지 정차는 허용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제천 화재 참사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소방 관련되는 시설에도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다만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바뀌긴 한데 숫자가 10m가 아니죠. 숫자가 10m가 아니라 이건 5m죠. 5m가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것이 되겠죠. 틀린 것이 되겠다. 그리고 교차로, 이거는 제가 두 문자로 여기까지 라임을 썼는데 교차로 오모오퉁이 하면서 제가 뭐 어쨌든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외울 때뭐두 문자로도 외우는 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라임을 써야 되고 교차로 오 그다음에 도로의 모오퉁이 5m 요거는 그대로 나 있죠. 그래서 요 3번 지문 소방용수 과거에 이게 뭐 있을 때 주차 금지 구역에 있을 때는 5m 뭐입니까? 화재 경보기는 3m 그게 출제가 아주 잘 됐었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위치를 어디로 옮겨오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치를 옮겨오면서 다 5m 이내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요 10m 이내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m 이내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뭐 공교롭게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죠. 이게 숫자까지도 맞춰서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 교재에 있는 지문 그대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농담 삼아서 늘 이야기하지만 출제자가 우리 책 보고 출제했다 뭐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하시면 하지만 요 숫자까지도 그대로 맞췄죠. 그래서 10m가 아니라 5m가 됐죠. 5m. 그거대로 보시면 되죠. 교재 85페이지 보시면 문제 44번 문제로 그대로 있으니까. 뭐 나머지 것들도 뭐 순서는 아까 안전지대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부분들이 되겠다. 예, 일단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사실 10m 이내면 5m에 또 포함 관계 항상 문제예요. 10m 이내니까 5m 이내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맞는 지문이 되겠다. 뭐요 숫자는 10m인데 10m 이내니까 5m 이내도 포함 관계에 있어가지고 해당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소방용수시설은 5m이기 때문에 10m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교재에서 직접 다 확인해서 보시면 요 지문까지, 숫자까지도 그대로 출제가 된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됐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13번. 운전자가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밖으로 이제 수평이죠. 그런데 수평한다 좌회전 우회전이긴 한데 요게 앞뒤로 흔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딱뭐 쉽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흔들고 있다. 흔들고 있다. 뭐합니까? 이건 앞지르기 시킨 거죠. 뒷차를 앞지르기 시키려는 거다. 수신호들이죠. 수신호. 그래서 수신호에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신호인데 수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수신호는 요즘 뭐야 다 뭡니까? 깜빡이 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신호 기능을 깜빡이 켜고 하기 때문에 수신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뭐 저도 뭡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제 교재를 보고 연구하면서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아, 이는 수신호가 있구나.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아마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운전하는 사람 중에 뭐 이거 수신호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상위 1%도 안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직 준비하시고 시험을 쳐야 되다 보니까 요는 이제 수신호 관련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요거는 앞뒤로 흔들고 있다. 뒷차를 앞으로 보낸다. 앞지르기죠. 그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근데 이건 이제 교재에서 뭐 이미 이제 설명은 이미 제가 했던 부분이고요. 뒷차에게 앞지르실 때 하는 신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모의고사, 2019년 대비 실전 모의고사가 제가 10월 달에 우리가 시험이 있는데 6주간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실전 모의고사의 16회에 보시면 3번 문제인데 이건 이제 뭐입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대로 뒷차에게 자신의 차를 앞지르려고 수신호하는 경우에 그 방법을 옳은 것.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예상 문제, 이건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예상 문제로 출제를 했던 건데 요번에 실전 시험에 나온 거 요거 이제 순서를 바꿨지만 역시 그 질문 그대로 볼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됐다. 3번. 그 실전 기출 문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 뭐 이건 뭐 이런지 글자거든요. 100% 적중이죠.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숫자는 보통 125, 125를 잘 알고 있지만 요거는 특히 요 이하하고 미만까지도 미묘한 차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하가 이제 이하의 이륜 자동차.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초과하는 건 뭡니까? 125cc를 초과하는 건 이종 소형 면허를 필요한 이륜 자동차가 되겠죠? 이륜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계선이 되는 숫자는 잘 알고 있는데 이하냐 미만이냐 요거까지죠? 그것까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고 125cc를 초과한 거. 이거 뭐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 예상도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손쉽게 정답을, 그러니까 손쉽게라기보다 약간 이제 혼동을 한것 같죠. 혼동을 야기하려고 문제를 출제를 한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가 또 익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하, 숫자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하라는 요것까지 포함 관계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나머지 50cc 미만인 원동기라든지 전기 동력일 때는 0.5km. 이런 숫자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왔죠. 또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죠. 교재에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가 뭐야 그 개념을 이렇게 이제 보기로 했고 숫자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죠. 125cc 이하, 그다음에 50cc 미만일 때는 0.59,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거죠. 이것도 뭐 교재 법조문 그 자체가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가 이거 시험 치고 나서 이제 수험생들이 또 어떻게 시험을 보셨는가 해가지고 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유명한 카페에서 한번 쭉 검색을 한번 해보셨는데 제일 논란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제일 또 논란이 많았던 게 이거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복원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 이제 정답을 정확하게 판독을 못 내렸는데 요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운전면허 결격사유인데 한쪽 눈이죠. 과거에는 시각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면 뭐야. 운전면허 결격사유 있었지만 한쪽 눈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죠. 다만 한쪽 눈의 경우는 두 가지만 안 되죠. 일종 중에서 뭡니까? 대형과 특수만은 면허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쪽 눈은 일종 대형과 특수만 뭐야?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나머지 면허는 취득이 가능하죠. 한쪽 눈이죠. 그래서 이거는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요게 함정이죠. 한쪽 팔이죠. 한쪽 팔. 한쪽 팔, 한쪽 팔이죠. 한쪽 팔은 사용을 못하지만 나머지 한쪽을 가지고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죠. 실제 면허 결격 사유는 한쪽 팔이 아니라 양쪽 팔로 되죠. 양쪽 팔. 여기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아주 치사하게 낸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쪽이다 보니까 요것도 한쪽, 요것도 한쪽,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수험생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근데 들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한쪽 손만 가지고도, 한쪽 팔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양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쪽 팔 팔꿈치 이상이 뭐입니까? 이런 사람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쪽 팔이 아니라 양쪽 팔, 요거는 이제 함정으로 본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논란이라기보다 문제가 정확하게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들 분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정답의 정확한 결론이 안 내려지셨는데 제가 복원한 요 문제대로 하시면 2번 한쪽 팔이 아니라 양쪽 팔이죠. 양쪽 팔 팔꿈치 이상 양쪽 팔을 전혀 쓸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 팔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뭐 교재에 조문이 나 있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 눈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구도가 되죠. 일종 역시 마하고 뭐 대형과 특수 면허가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연령은 18세, 원동기는 16세 미만이죠. 뭐 이건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상 문제에서 보시면 있죠. 역시 마찬가지죠. 7전 모의고사에서 2회 문제에서 6번에 보면 딱 그죠? 한 쪽팔. 그러니까 문제 지문 자체가 그대로 나왔죠. 이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치고 문제 풀이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문제를 내봤더니 출제자의 심리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헷갈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아마 이거 출제하신 분들도 뭐 제가 또 이거 이거는 계속 또 제가 앞으로 쓰면서 출제자가 제책 보고 냈대, 제 수업 보고 냈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기는 한데 출제의 심리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때 이게 한쪽 팔이 아니라 양쪽 팔이죠. 양쪽 팔이기 때문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지문에 그대로 등장시켜놨죠. 제가 출전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보통 이제 학원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막 자기 책에서 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또잘 출처 잘안 밝히시죠? 네가 알아서 다 찾아봐라. 책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책에서 없는 건 없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사실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뭡니까? 뭐 물론 뭐 이랬든 저랬든 합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떠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내용을 해설 강의를 할 때는 교재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출처를 꼭 밝히거든요. 출처를 꼭 밝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모의고사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들었던 분은 그 교재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집 혹시 현재까지 계속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찾아보시면 그대로 제가 표시까지 다 해놨죠. 그래서 거기서 요즘은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라. 됐죠? 그래서 지문 자체도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1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이것도 우리가 운전직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공무원에서 뭐야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실무적으로 관련이 된다. 그래서 운전직 시험 문제에서는 이 파트가 출제가 늘잘 되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숫자 110%가 나오고 10분의 1이 나오죠. 10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다만 고속버스죠. 고속버스하고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 길이 말고 인원이죠. 인원은 고속버스는 정원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화물자동차도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 밑에 나오죠. 적재 중량은 110%가 맞지만 그죠? 고속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 이내에 되겠죠. 그러니까 고속버스 말고 화물자동차 말고 일반 승용차, 승합차는 승차 정원의 110%까지가 나죠. 물론 그것도 뭐할 때는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정원 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나 화물자동차는 꼭 고속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승차 정원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칠때 함정으로 잘 낸다, 그 뒤에 또 확인하시겠지만 잘 낸다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승차 정원 이내죠. 고속버스나 화물자동차죠.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 내기 때문에 요게 함정이죠. 그래서 요게 틀렸다. 정답 1번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아가는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110%죠. 그리고 적재 길이는 10분의 1, 110% 10분의 1 요런 숫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높이죠. 높이 같은 경우에는 4m. 물론 일정한 경우에는 20cm 추가될 수 있죠. 그래서 4m, 기본적으로는 4m, 일정한 경우에는 20cm가 더 추가된다. 요게 높이죠. 요는 숫자들을 우리가 늘 봐왔던 문제들이죠. 요것도 이제 그래서 함정을 판 건데. 근데 뭐 함정을 팠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평소 때 대비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뒤에 요것도 우리가 실전 대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죠. 요것도 그래서 고속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승차 인원 내라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문이 구성이 됐던 부분이죠. 요것도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문제 풀이 하면서 보는 부분들을 잘 보시라 했던 거죠. 자동차, 통상적인 자동차는 110% 이내지만 그러나 자동차도 뭐입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서 운행할 수 없다. 뭐그 조문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충분히 우리가 정답을 찾아내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 정한다. 1종이죠. 1종 운전면허. 나중에는 그냥 뭐입니까? 주는 문제죠. 1종. 그뭐 대형 원동기는 2종이라는 거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대중소죠. 대중에 해당되는 게 뭐야?
보통 면허고 소형 면허죠. 그리고 특수 면허죠. 이게 1종의 네 가지. 2종은 보통과 소형, 보소, 그 다음에 원이죠. 원동기. 그죠. 원이 2종이다. 이것도 뭐, 이런 사실 뭐, 문제로 그냥 시간 줄이고 여러분들 문제를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 2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죠. 아, 다음에 이제 소형 견인차면 요게 이제 나름대로 약간 함정이라 할 수 있으면 소형 견인차는 1종 특수가 과거에는 1종 특수로 통일되어 있었지만 요걸 다시 뭐야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뭐야 구분해서 나오죠. 근데 어쨌든 소형 견인차 면허도 1종 특수 면허의 1종이니까 1종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럼 나머지 뭐 대형이나 보통은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이제 소형 견인차 면허가 다소 조금 뭐 생소해 보이지만 뭐 그렇다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원동기가 2종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뭐 교재에 보면 다 있는 거죠. 운전 면허 종류 대형, 보통, 소형, 원동기는 2종이 없죠. 그렇게 되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죠. 의무 및 준수사항. 이것도 우리가 늘 운전하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으로 그리면 되겠죠. 1번. 또 지문이 깁니다. 실제 지문은 제가 볼 때 이것보다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제가, 저도 그걸 뭐 완전히 다 완벽하게 그 토시 하나 틀이 좀 가져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핵심적인 키워드 잡아와가지고 법 조문 봐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는 지문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핵심 키워드 있죠? 차나 노면 전차. 노면 전차도 이제 추가되어 들어갔죠. 근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노면 전차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좀 덜 하시는지 아마 지문에서 노면 전차를 넣어두지는 않았는데 이건 이제 지금 현재는 노면 전차가 올해 3월 28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다 보니까 이제 지문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근데 핵심은 조향 장치죠.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우리가 보통 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이죠. 정확하게 조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의 교통상에서, 그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경우죠. 그래서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조문이죠. 그거 1번 지문. 아마 요 취지로 1번 지문. 실제 시험은 요거보다 조금 짧았습니다만, 그냥 제가 지문을 좀 정밀하게 본다는 의미에서 지문을 그냥 조문을 전체를 다 그냥 그대로 복원한 거죠. 1번. 근데 어렵지 않죠? 2번, 모든 차 운전자는 친환경적이고, 그죠? 경제적으로 운전해가지고, 연료 소모와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라. 이것도 뭐 조문 그대로죠? 세 번째, 고인물 튀지 않기죠? 물이 고인 곳. 이것도 사실 우리가 딱 읽어보면, 지문만 잘 읽으면, 사실 뭐 법규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인물 튀지 않게, 고인물을 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3번도 맞는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저절로 법칙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이 뭐야? 확실하게 맞는 지문이니까 틀린 거는 4번. 뭐 4번 사이 안 봐도 상관없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 해설 강의니까. 이거는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경우는 뭐 해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서행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 개념 정의할 때 뭐합니까? 서행과 일시정지죠. 일시정지는 뭐입니까? 일시적으로 두 바퀴를 완전 정지하는 것이고요. 서행은 느린 속도를 물론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운전하는 게 서행이죠. 그 개념이 확실하게 다르죠. 그래서 서행과 일시정지는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도 보셨지만 늘 비교되는 포인트가 되지만 일시정지나 서행은 각각 개별 조문에서도 수시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횡단할 때는 서행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서야 되죠.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이고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해설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정지는 우리가 곳곳에서 법조문, 개별 조문에서도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늘 우리가 주의를 하고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 문제나 이런 데 기초, 그러니까 실전 대비 예상 문제에서도 했죠. 일시정지, 일시정지해야 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가 횡단할 때는 뭘 알아? 일시정지라는 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다 평가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기출 및 예상 문제 그리고 실전 6주간 진행이 됐던 2019년 그죠 지방직 대비 실전 기출 문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뭐 다뤄졌던 문제에서 뭐 보시다시피 한 지문도 빠져나간 적이 없죠.
보고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예, 그래서 이상 아홉 문제죠. 총 아홉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뭐 공부 방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잠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건 뭐 공부 방향이라는 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운전직 시험 문제만 유독 지자체별로 여전히 자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디서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출제 경향이 다르다.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 상당히 좀 불합리한 거죠. 요즘 대부분 시험들이 모든 시험들이 다 뭐야 통합 출제의 경향으로 가는데 유독 운전직 시험 문제만 이게 통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막 지자체별로 난이도가 다 다르고 거죠. 그리고 막 특정 지자체 문제는 문제도 아주 뭐야 지엽적이거나 불이타거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험 범위도 안 되나 뭐 도로법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시키고 물론 이제 명분은 좋죠. 뭐 변별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출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수험생들이 예상이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 뭐야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수험 방향이죠. 근데 이게 뭐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거나 아주 뭐입니까 예상 밖의 문제 변별력도 충분히 기본에 있는 내용에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수험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그리고 그게 꼭 특정 지자체의 시험의 특수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대비한다.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거나 물론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최근에 이제 뭐 범칙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벌점 문제는 우리가 뭐 늘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지엽적인 부분을 가는데 이건 사실 싹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또 뭐랄까 그걸 탓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준비를 하시면 또 거기서 나오는 출제 패턴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되기는 합니다만 다만 또 조금 이제 좋게 해석을 한다면 수험생들은 조금은 비관적으로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준비한단 말이 조금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지 쉽게 나오면 뭐 할 수 있지, 대비를 하시죠. 근데 너무 쉽게 다루었을 때는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시험을 망치기 쉽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준비하는 당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근데 그 어렵게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 지엽적이거나 출제 가능성도 거의 없는 아주 뭡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범위를 확대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썩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강의하면서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법규,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야 준비를 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다른 과목 가십시오. 너무 거기서 깊이 있게 한다고 해서 막 지엽적인 자료집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뭔가 심리적으로는 뿌듯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수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율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까지 잘 해놓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약간 살을 붙이되 그거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뭐야 제낄 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뭐 책임감 있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또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출제가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이제 수험생들은 한정된 시간, 특히 우리 또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운전직 수험만 전문하시는 분들도 수험만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셔가면서 주경야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좀 줄일 건 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컴팩트죠. 컴팩트하게 주고 물론 이제 용케 올해 우리 경남지방직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지엽적이거나 아주 그죠. 지엽적인 문제들이 곧잘 등장을 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험생들, 그러니까 운전직 수험생들한테는 좀 악명 높은 지방직 시험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땅에서도 올해 시험, 물론 이제 제가 시험을 쳐러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시험 문제는 우리가 보고 문제 보시다시피 아주 무난하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에 충실히 했으면 뭐 만점, 고득점 만점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선택은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강의의 포인트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지만 또 수험생들은 평가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적응을 해서 합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좀 컴팩트하게 기본 과제 수업 충실하게 하고 시간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줄이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약간 더 살아붙여 나가는 방식 그런 식으로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 게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합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 앞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준비하시고 물론 이제 항상 시험 치고 나면은 뭐 후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것. 그것도 항상 집에 와서 책을 찾아보면 정답이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건 뭐 어쨌든 지나간 수험은 여러분들은 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발표날 때까지 좀푹 쉬시고 또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발표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출제 경향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 교재가 2020년도 대비 문제가 지금 현재 저 작업 막바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시험까지 다 쳐가지고 요 기출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교재를 신교재를 지금 내려고 합니다. 아마 11월 달에는 그 교재가 나올 겁니다. 11월 달에는 교재가 나오고 11월 전에는 교재가 나올 것이고 아마 그새 교재 2020년 물론 이제 윤창호법이라든지 제2윤창호법이니까 개정대법을 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새롭게 이제 2020년 대비 교재가 나올 것이고 또 거기 대비해가지고 그 교재 아마 그 강의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 잡으실 때 그거는 그 부분들도 질문하신 분들이 곧자리 있으시기 때문에 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아무튼 뭐 다들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합격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